할 게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 이거 할 거 너무 많아. 약간 이런 반응인 것 같고. 입 모양도 네. 거의 그랬거든요. 네. 그 라칸 자체가 어쨌든 라인전 주도권이 거의 없다시피 한 챔피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야랑 같이 쓰지 와. 않는 이상. 럭포터? 럭스? 모르겠다. 요 선택을 했습니다. 아... 자, 양팀 선택이 이렇게 완료가 됐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T1은 그냥 확실해요. 바텀 쪽에서 우리 주도권 무조건 갖고 다이애나랑 라이즈 클 성장 시간 벌어줄게. 그 대신 너네가 오공을 키워줘. 그러니까 이런 거라면은 KT는 우리 상체를 세게 가져가는 대신에 바텀에서 그냥 희생을 하는데, 문제는 이전 경기도 희생을 했는데 그 플레이가 안 나왔었거든요. 심지어 이번 라칸이 들어가면서 더 약해졌어요. 그 희생. 뭐 공간의 공의 변수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는 있지만 라인전이 생각보다 꽤 셉니다. 라이즈가. 그리고 이 클래식한 이 매치에 대한 경험치가 상대적으로 덜했었던 미드라이너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네. 결국 아. 원거리 서포터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몸이 약하다. 근데 심지어 앞라인 다이아. 아까요? 정렬이 뽑힙니다. 예. 그냥 맞춰버리거든요. 캐리어는. 그렇죠. 나오나? 왔나요? 그렇죠. 웨이브 큰데 대포 포함이거든요. 왁 왁. 싹둑싹둑 한번 빼고. 애매한데. 한번 더. 아 일단 레드 버프. 네. 이 다음에. 한 명 더 와요. 와 이거는 무조건 한 명 더 오는데. 그런데. 괜찮나요? 커버가 바로 와서. 그렇죠. 한 번 더. 약간 애매하지 않죠? 위험하죠. 예 그래도. 도라리 일단 끊겼고요. 오공이 퍼블이에요? 예. 설마 레드. 그러면 이거까지 잡아야 되거든요. 이거까지 잡아야 돼요. KT 입장에서 정글로 잡았어요. 이러면 그래도 이거 레네이터까지 오면서 네. 페이커 잡아야죠. 근데 저 뒤쪽에 칸나가 왔을 때 라인을 정리하겠습니다만 페이커를 끌어들 수 있을 듯. KT 역으로 역공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블랭크가 끌어줍니다. 탑에 또 집중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오공 아직 6렙 아니고요. 일단 그래도 그럼 못 오는데 포탑을 끼고는 있습니다만 뒤쪽 전멸. 하지만 결국 칸나가 빠져나갈 쉽지 않을 듯. 그대로 다시 한번 토브의 킬. 오너의 다이애나가 정글링에 집중을 하면서 이거 그런데 이렇게 붙으면 블랭크? 이렇게 붙으면 블랭크? 제거될 줄 블랭크가 터졌어요. 그렇죠. 이거 루시안이 오긴 하는데 라이즈도 왔고 네 이거는 얻어맞고 출발하거든요. 따라잡힐 것 같은데 빛의 시판 있는데도 공간의 곡 추격! 공간의 곡 쓰잖아요. 추격! 그리고 아래로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될 것 네. 같은데 다당해요! T1 T1 도움보다 아래쪽. 야 이러면 3대3 동점 만들었고요. 그리고 칸나 쪽으로 블랭크와 하프가 이동하는데 근데 이거 미니언이 이거 뭐라도 하자. 그렇죠. 내옥으로 달려들어서 하프가 아파요. 하프가 아파요. 예. 그래도 오공 뒤쪽 차별 그래도 싹! 그래도 싹! 잡아놨어요. 끊어지면서 일단 도브가 여기서 킬러 나왔습니다. 도브의 이탈... 성장 자체가 호재긴 한데 아 이게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이 오공이 성장을 해버린 게. 네. 오공이 방금 죽으면서 분명 데미지가 있었던 건 맞지만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것처럼 3킬이기 때문에 더 말리게 하는 게 그렇죠? 맞아요. 더 죽이는 게 맞아요. KT 입장에서 돌아 보자. 설마 와! 야! 내려갔어요. 이걸 데려가라 칸나. 상금 먹었어요. 상금 먹었습니다. 이거 뭐 먹었는데? 이 날라고. 잡았다. 야 개꿀. 야 쟤 안 먹었다. 그렇죠. 나이스. 칸나. 아 욕심이 있는데 이쪽에 엮여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먼저 오너가 옵니다. 위치가 일단은 어떤가요? 이거 도란이 못 버틸 것 같은데요. 그 전에 가겠는데 당신의 그대로 도란이 한번 잘못했죠. 오우 끌었고요. 터트렸어요. 그러면 두 명 막혀요. 두 명 막혀요. 지원이 또 찍어 누르는 구도입니다. 야 궁할 수도 있죠. 추격 그리고 라이치가 추격 한 번 더. 지금 공간의 곡 위치가 이쪽에서 나오기부터 잘 활용했거든요. 그리고 하프 잡혀 뛰어. 와. 지워. 블랙 위험해. 블랙도. 아, 이거 숙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세 명이 쓸려 나갑니다. 어떤? 예. 그러니까 CS 먹다가 다 노출이 되는 거군요. 들어가네요. 예. 그래도 커튼 콜 열었고요. 하프요? 세 명을 띄웠습니다만 어떤가? 레이톤이 라칸 바로 터졌고요. 이거 띄우고 본인은 사라졌습니다. 하프 없는데 속도를 더 올리자라고 판단 지원. 그렇죠. 일단 도란 도브의 상태가 좋긴 하거든요. 속박 때문에 시간 끌릴 정도거든요. 시간을 버는 플레이예요 이거. 근데 조금 빨리 그냥 끝날 수 있을 듯.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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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잡았고요. 오고 오고 칸나가 도는데 칸나가 일단 잡혔습니다만 예. 추격으로 하지만 더 잡으면 된다. 이렇게 칸나가 어쨌든 붙들고 늘어지는 플레이를 했다.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그렇죠.
속박으로 또 맞춰주는 모르가나의 플레이도 좋았고요. 와. 페이커를 한번 노려보는데요. 페이커를 살짝 연결 뜯었어요. 이거 잡아낼 수 있겠지요? 이거는 좀 끊었어요. 이거 좀 허무하게 잘리는 건데요. 네. 예. 더 욕심. 그리고 상대가 편하게 이득 보지 못하게 속박 때면 하프요. 야, 파고들었어요. 오너. 오너. 이렇게 들어가요. 이 게임의 오너인데요, 그냥. 소유주예요, 소유주. 오너. 더블 캐. 속박의 소유주. 와. 야, 그냥 다 밀어버립니다. 야, 이렇게 해서 14대 7. 이거 이대로 45초. 다이애나 606. 오너 오늘. 야, 오랜만에 출전하자마자 대형 사고 치는데요. 오늘 오너의 날입니다. 아, 오늘 협곡주 오늘. 네. 네. 이렇게 되면서 일단 나머지 팀원들이 있어도 아, 이번에도 25분대 근처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첫째 미드가 13초 남아서. 아니, 앞으로 날아갔고! 어, 쌍둥이 날았고요. 아, 노아가 뒤쪽에서 그냥 잡힙니다. 결국 내서서 이렇게 파이르미라! 제제! 루샨 너프. 벤 뒤에 그웬. 루샨 버드 루샨. 벤 봐야 돼. 벤 그웬. 아, 존야 있고. 잡았고. 벤 저기 다 빠졌어, 다 빠졌어. 그웬 그웬 그웬. 빈 너프야, 빈 너프. 다이애나는 2세트여서 진짜 너무 대단했던 것 같아. 와봐 타워 얘네 1초 10초 끝나 오케이 레드밖에 안 나와. 레드 오픽이 킬이야. 누가 막을 건데. 야, 수고했다. 뭐야 이거. 아, 노잼. 네, 이렇게 해서 T1이 30분이 되기 전에 네. 승리를 가져갔는데 확실히 50이랑 다이애나가 진짜 잘 컸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50 다이애나 딜량이 좀 눈에 확 들어오네요. 네, 50이 딜량 1등이죠. 바루스랑 같이 딱 5분부터 10분까지가 KT가 이제 글로벌 월드 앞서는 상황이 있었는데 저게 이제 탑다이브가 좀 성공했던 그런 과정인 거고 나머지는 좀 일방적으로 T1 템포로 갑자기 급격히 게임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